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액세스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자, 저는 setGetMethod.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실용적이지 않은 예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클래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까요? egoing은 newPerson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egoing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name이라고 하고 ego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egoing에게 say hi, 즉 저 egoing이라는 사람한테 egoing이란 인스턴스에게 hi라고 얘기해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unction sayHi 이렇게 그리고 return하고 여기에서 name 값을 지정했으니까 this의 na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프린트로 합시다. 프린트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hi I am 뭐뭐뭐 점 해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hi I'm egoing 이렇게 뜨는 거죠. 예,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를 직접 세팅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이 인스턴스 안에서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라고 지정을 하고 앞에다가 private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땅 떠요. 왜냐? name에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접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egoing의 setName 이렇게 하고 요거는 금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unction setName and 이렇게 하고 this의 name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하고 있나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setName으로 인해서 thisName 값이 세팅이 된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private한 변수에 접근하는 것의 장점은 만약 name의 값이 없다면 empty 그러면 die, I need name 이렇게 하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빈 공백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실행이 되면서 유효하지 않은 값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원복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I am egoing이 또 뜨는 것이고 예. 바로 이러한 값의 유효성을 체크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메소드를 통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egoing이라는 저 변수 안에 name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뜹니다. 왜요? name은 private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역시나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하게 하는 거죠. return 그리고 요거는 못하게 하고 대신에 egoing getName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방금 우리가 한 거에 뭐야? 아니 예.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떠한 특정한 변수를 외부로부터 은닉해야 될 때, 감춰야 될 때는 이 변수의 이름 앞에다가 set을 붙여서 값을 세팅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이름 앞에다가 get을 붙여서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를 제공해서 어떠한 내부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감춰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관습을 set, get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 set, get 메소드를 하게 되면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타이핑할 것도 많아지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접적으로 그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굳이 이게 필요 없으면 직접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규모가 생김에 따라서 이 강력하게 데이터를 뭐랄까요? 그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는 set_get 메소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id, 그 에디터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런 set_get 메소드를 생성하는 것을 자동화해주는 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phpStorm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에디터인데요. 자, 이 phpStorm과 같은 걸 쓰면 예를 들면 여기 set_get 메소드를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이렇게 이 상태인데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generate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etter and getter, getter and setter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property들을 보여주거든요. 네임을 선택하고 제가 OK를 누르면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때요? setget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동화된 도구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setget 메소드를 만드는 것에 노력이 훨씬 더 적어져서 하기가 괜찮아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은닉화해서 이 프로그램을 인캡슐레이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살펴봤고 그 중에서 이제 set_get 메소드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를 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이 내부의 데이터, 저기 있는 네임이죠. 저 네임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를 은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은닉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메소드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 여기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쪽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서 외부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도 규모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예, 규모가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고 예, 그 함수는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규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요 코드 있죠? 여기는 이 코드는 얘는 메소드는 아니지만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선택한 요만큼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코드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걸 메소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메소드 추출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로직이 있을 때 그 로직을 메소드화 시키는 거. 그래서 로직이 길면 당연히 메소드화 시켜야 되고 짧아도 메소드화 시켰을 때의 장점이 현저히 큽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딱 보니까 하는 일이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해서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이 무섭죠. die, 예, kill 이런 말들 많이 쓰죠.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function 만약 empty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die.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입력값으로 valu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카피해서 붙여놓고 얘를 value라고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if empty die는 요거 대신에 this if empty die name 값을 주고 요 밑에 건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됐을 때 만약에 값이 없으면 죽겠죠. 한번 해볼까요? I need name 이렇게 나오네요. 예. 엄격한 코드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메소드 추출 기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딱 보면 여기에 있었던 그 코드, 아까 요거였잖아요. 요거는 얘가 뭔지 이해해야 되는데 요건 딱 보면 이름에 대충 나오잖아요. 아, 값이 없으면 죽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제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깜짝 놀라겠네요. 말이 험해서.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있는 if empty die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지금 상태로는 이 인스턴스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예. 아, 값을 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과연 이 if empty die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그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일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의 제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플은 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딱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집착적으로 감춰요. 그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나요? 그 제품을 보자마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엔지니어링이 강한 회사에서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뭐 오류라기보다는 선택이죠. 모든 기능을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사용자들은 자유도가 높아지지만 상당히 많은 수련을 해야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저는 어떤 정책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객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저 객체에서 객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만을 사용자의 눈에 보이게 하고 싶다면 그렇지 않은 것은 감추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if empty die를 감추는 방법은 이 앞에다가 private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에러가 떠버립니다. 왜냐? 여기 있는 if empty die는 실행하면 안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얘 때문에. 그럼 이걸 지워야지만 제대로 동작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getName, setName, sayHi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public이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만들 때 그 메소드에 대해서 접근 제어자를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퍼블릭이 붙어있는 메소드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클래스를 조작하는 조작장치로서 여러분이 지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ivat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시킨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저 스마트폰에서 제가 지금 강조시킨 저 부분은 바로 사용자들이 저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고 저것들이 바로 우리가 퍼블릭으로 선언한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메소드를 private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private로 해놨다가 나중에 그 메소드, 그 객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걸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걔를 public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기본은 private.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만 public으로 해서 그 객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 객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은 객체를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아,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네요. 여러분이 퍼블릭으로 선언한 메소드는 사용자랑 여러분이 강력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메소드는, 이 객체는 퍼블릭으로 지정된 저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메소드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메소드의 형식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본은 다 프라이빗이고 필요할 때 숙고해서 퍼블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접근이라고 프로그래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